2002년 3월 2일 날 저 독자적으로서 문현동 1219-1번지에 직경 60cm로 안반층 지하 16m를 뚫고 땅속에 숨어있던 지하 의뢰공장의 한 가닥을 제가 지상과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때 그 일을 저를 옆에서 도와가지고 죽도록 죽으라고면 죽고 살았으면 살고 저 말을 충실하게 수행하던 저희 그 분신 같은 비서 또는 똘마니 있었는데 그놈이 삼천포 소도동놈 김성태라는 작자입니다. 1950년생. 그런데 이놈이 그 속에 금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나서 이놈이 태도가 돌변하여서 그 나타난 최상훈이 백주놈 무리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지가 저 문현동 금도굴에 투자하라고 근유해서 달고 온 여러 가지 불쌍한 백성들을 이제 그 백성들이 약 20여 명 됩니다. 그 백성들을 전부 규합하여 도굴단이 만들어졌죠. 정충제는 자신이 노무현 전 정권의 기획 탄압에 의해서 희생자라서 가도 감옥에 44개월 살았다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사기, 무고, 폭행 이거에 의해서 44개월 살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는 범죄 일람표입니다. 이게 기소장 안에 10번이 넘는 10번이 뭐야? 27번이네요. 27번에 걸쳐갖고, 우리 돈 빼고, 2억 1660만 원 정도를 편취했습니다. 이렇게 27번에 걸쳐갖고. 잡범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잡범이죠. 보십시오. 200, 256, 400, 1000, 450, 1000, 1500, 100, 500, 200, 100, 100, 200. 이게, 2200, 600, 600. 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잡범이란 뜻입니다. 진짜 큰 도둑놈은 이렇게 안 하죠. 큰 사기꾼들은. 한 방에 하고 말죠. 그렇죠. 이번에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처럼 네. 엄청나게 수천억씩 해먹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잡범 아닙니까? 정충제 범죄 일람표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검찰에서? 검찰 기소장에 나와 있고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후원금도 불특정 다수한테 광분을 해서 만들어 진실처럼 위장을 해갖고 이렇게 받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 옆에 접근을 못하게 세력으로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졸지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인 줄 모르시는 분들은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거짓 증거 중에서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이 금강이 열리는 그날에 문현동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현장에 없었냐고요? 정충제는 먼 언덕 높은 곳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죠? 참으로 기괴한 행동이죠. 두 번째,
금계자루에는 원래 금이 있었는데 다 꺼내고 돌을 채워 넣었다고 정충계는 주장을 하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직경 60cm 구멍으로 300에서 400조 원 규모의 금계량을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들까요? 혹자는 그 량이 63빌딩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금을 직경 60cm 구멍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금을 도굴하려고 했다면 금만 꺼내고 덮어버리면 그만이지 자루에 돌을 넣어서 도로 집어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고지듣는 여러분들도 비정상적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냐하면 꺼내는 것도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꺼낸 후 자루에 다시 돌을 집어넣고 굴 속에 집어넣는 것은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사진들이 찍혔을 터이고 오랜 작업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상황이겠죠. 또한 영상에서 보시는 자루에 금이 담겼을 경우 그 무게는 1000kg 이상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000kg이면 성인 몸무게 100kg 되는 사람 10명인 것입니다. 이쯤이면 1톤인 1000kg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 줄 아시겠죠? 이러한 무게의 자루를 굴속 좁은 통로 1.2m 내외, 높이 2m 공간 내에서 중장비도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는 장소에서, 그렇다고 인력으로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곳에서 무슨 수로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충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강이 열리는 날 언덕에서 망원경으로 보니 물줄기가 30여 미터 치솟아 3시간 넘게 뿜어 올랐다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실제는 잠깐 동안 나왔을 뿐입니다. 정충제의 말대로 직경 60cm 구멍으로 3시간 넘게 30여 미터를 치솟았다면 그 일대는 물바다가 되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민원이 폭주하여 관공서와 경찰에서 나와서 난리가 났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래도 믿어지시나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충제는 금강이 열리고 나서 백준음 김성태 씨로부터 뺀치를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받아 도망 다녔다고 변명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고요? 정충제가 말하는 당시 2002년 3월 2일에는 백준음 씨는 관여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언제 최초로 부산 문현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백준음 씨가 알게 되었는지 김성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충제 씨는 뭐 3월 2일 날 네. 자기가 그 백준음 김성태 씨로부터 뺀치를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받아 도망을 다녔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제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3월 2일이면은 아직 백준음 대표님이 관여를 안 하고 있었던 때로 알고 그렇지,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백준음 사장을 만난 날이 3월 12일. 예. 그리고 서울 백준음 사장 사무실에서 정충제하고 만난 날이 나와 같이 갔습니다. 3월 13일입니다. 아, 그때 만난 이유는 그 지하에 굴이 발견돼 가지고 그 녹음 그 녹화를 촬영을 한 걸 가지고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3월 22일 날 그 촬영했습니다. 아, 촬영도 뚫고 바로 촬영을 한 게 아니네요. 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3월 2일 날 뚫기는 했는데 예. 3월 22일이나 돼서 촬영을 지하에 그 무인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잠수부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무인입니다. 아, 그때도 무인 카메라로 일단 예, 예. 1차 촬영을 했고. 예. 그다음에 잠수부가 들어간 때는 언제예요? 5월 25일. 5월 25일. 예. 아, 최초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공개한 거는 5월 27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 땅 속에 있는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뭐 그런데 정충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요? 예, 예. 내가 오라고 연락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일 날 금광이 열린다고 하는 시초한 그날에는 백준원 대표님하고는 무관한 그런 때였네요. 예, 저도 그때 몰랐고. 현장에는 있었잖아요. 우리 김성태 씨는요. 아, 그건 제가 떨붙습니까? 예, 그때는 있었지만은 그 예. 밑에 상황은 이제 몰랐었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금을 도굴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양의 금을 왜 도굴을 할까요? 당시 금 발굴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굴을 하는 거였지 몰래 금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금을 발견하여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아도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것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굴을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몇 가지만 짚어봐도 정충재가 이야기하는 문현동의 금도굴 이야기는 자작극 사기로서 이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 가시지 마시라고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분처럼 부산 문현동의 금도굴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뭐 황대표 고생 많습니다. 아, 네. 정 선생님. 아, 예. 어떻게 좀 해소는 되셨어요? 아니, 그, 저도 뭐 알아봤는데. 네네. 그, 황우 대표님 말씀,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이제, 파악을 하시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저, 전국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네. 그, 어제, 그, 광화문, 부산 광복동 있지, 그죠? 예. 거기에 정진구 선생님이라고 나와가지고, 어제, 양심선언 했거든요. 정 누구요? 정인구. 정인구요? 예, 와가지고. 예. 그 생생한 그 금도굴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예. 어제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네, 오늘 죽어도 여기 죽겠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 제가 그걸 보고는, 우는 게 맞는지 저도 뭐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예, 그거요. 여보세요? 예.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래가 내가 전화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내가 저 황 선생님께서 긴가민가 했는데, 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광복동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예, 농후합니다. 그거.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걸 인정하는데, 이제 어제 아래 공개적으로 그분이 이제 그 생중계로 나와가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사람이 가짜배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 예, 너무 딱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그래요? 우파들이 이렇게 우매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판단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 상식선을 벗어나는 것까지 그렇게 믿어버리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거짓이네, 그죠? 아, 거짓이죠. 금이 안 나왔는데 무슨 금 나오는 걸 봐요. 뭐, 노무현이 죽었던, 자살을 했던, 예? 그, 김홍거리가 미국에 뭐, 몇만 달러의 지금 뭐, 재산이 있던 없던 간에, 그거는 부산의 문현동의 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선생님. 예. 너무 금도굴에 지금 빠져 계신 것 같아. 안 빠졌는데 워낙 국민들이 마음이 두려고 쫄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도 안 나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 선생님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정 선생님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지금 나서는 사람들은 자료를 보고 영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 선생님의 그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만나서 김성태, 울진의 최상훈 씨, 또 부산의 그 나현철 씨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한번 눈으로 목격하고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요 같이... 가짜 영상이요 일부러 찍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지금 국민들이 그걸 안 믿어요. 지금 아니 제가 찍은 거라니까. 새로운 그런 현장에 체험자가 계시가지고 계속 공개적으로 목숨 걸어놓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실려가는 거 아닙니까? 황 선생님께 보시더라도. 그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 그 정 선생님이 그쪽을 믿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립적으로 평생 살았는데요. 팩트는요. 팩트는 부산 문현동에서 금이 안 나왔다라는 게 팩트예요. 예? 팩트, 사실. 지금 문재인 진실. 이 새끼가요. 그 이제 중국 금이라고 이제 코어 걸려가지고 시인들 하고 있거든요. 공상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지요. 지금 바이든하고 이. 아니 그걸 어떻게? 뭐,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전부 다 부산 문현동 금하고 다 연계를 시키세요? 그래, 지금 저 봉주하고 영웅하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서경석이 오늘 또 이야기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서경석이 김재롱이가 나경수하고 지금 저 광화문에 거기에 어? 거기 저 있잖아요. 응? 조원영이, 응? 김우나, 응? 최진, 명진이, 김달랭이, 뭐, 모든 사람들이요. 어제도 내가 이희범 대표하고 지옥순에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내가 통화를 하고 난리적이었어요. 뭐라고요? 2중대, 3중대가 생기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이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부산 갔다 왔는데요. 내가 말씀 안 드려도 그분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황 선생님께서도, 나는 뭐 깨끗하다고 보는데. 아, 저 깨끗해요. 깨끗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깨끗해요. 금 조각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예? 이제 우리가 매 사람들이 참고 숨겼다 해가지고, 이거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니, 뭘 넘어가요, 넘어가기는. 예? 지금도 다수 광명하고. 아니, 양심적으로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 똑바로 사시라고 내가 전화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모든 사람이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온 상태에서, 유일하게 황 선생님께서 오직 그 길로 가시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이 양심 고백하고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우리끼리 깨끗하게 용서받고 화석하고, 내가 그래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목숨 내놓고 하죠. 아니, 지금, 아니,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가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예? 미국의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맞아요. 것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집하고 촬영해주고 그래 살지 마세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대신 잡혀갈게요. 잡혀가고 황 선생님은 깨끗하게 살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대신 죽어주고 돈 걸어 이 촬영금 비하고 내가 다 줄게 주고 더 이상 그쪽에 있지 마시고요. 저한테 와줘. 같이 예우운동 합시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황 선생님께서.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정말 저를 이렇게 화나게 하실 거예요? 화나게 아니고 지금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 내가 정보를 밝힌 게 아니고. 아니, 그 정충재 말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뭐 말을. 아니, 지금 정 선생님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저는 60년 경자생 개띠입니다. 아니 60년생인데 아니요 경자생 같으면 내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경자생 지띠고 60년 61살이죠. 에, 61살이면은 아니 젊으신 분인데 왜 어떻게 그렇게 그 사리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부터 이 못된 놈들하고 그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 황 선생님께서 참나 내 기가 막히시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요거는 지금도 자수 양심 고백 부정선거하고 5만 넘 다닌다. 지금 내한테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보호해 드릴게요. 오세요. 아이고 참나. 그걸 이놈들이 가져놓으라는 게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시는지, 어디를 넘나들고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네?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바로 돌아오세요. 내일 모레 저 부전시장에 또 가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연설해 주세요. 전향을 오리지널로 세계적으로 하시면은 네.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황신진님도 더 이상 그쪽에 더러운 놈들한테, 응? 그, 뭐, 초선인가,
그 가짜배기 두루마기 있고 그 더러운 놈들하고 같이 있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고 인정하셨습니다. 네, 아유 참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지 마. 저한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 감추고 일을 한다고 고생 많아서요. 맞거든요. 언론이고 전 세계적인 가짜배기 언론하고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많았고 인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방 선생님께서도. 뭘 숨겨요, 숨기기는. 방 선생님께 숨긴 게 아니고 인자는 참. 세계적... 지금 이 대화한 거 그냥 네. 유튜브에 그냥 공개를 해도 꺼리낌이 없으신 거예요? 100% 바로 하세요. 나 전화 얼굴을 하라고 전화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예, 이 대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아니, 우리 내가 그래서 공개 방송하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황 선생님, 저한테 오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세요. 예, 여러분도 밑에 있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남은 인생을 갖다가 멋지게 하면 올바르게 사대로 내가 만들어 드릴게. 오세요. 이거는 방송을 바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지금 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한테 바로 오세요. 들어가세요. 편히 쉬세요. 좀 저기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우리 정선생님. 뭐 오랫동안 들어줘가 내가 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에이, 그렇죠. 뭐 여느 사람 같으면 그냥 끊어버릴 텐데. 제가 또... 어제도 이미안 목사님하고 이범이하고 조국순이하고 서울에 유명한 사람들하고 몇십 명을 통화를 했어요. 빨리 돌아오시라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래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 압니까? 말씀드릴까요? 뭐라 그러세요?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래요. 자기 마음의 정리를 하겠다고요. 아,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또 알아보세요. 이거는 수십 명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나라가 청이 낭떠러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저기. 돈 몇 번에 휩쓸려가지고 절단 왔는데. 네네네. 이분들이 네.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네.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래요. 제가, 아, 그래요? 마음이 정리할 시간 달래요. 아, 제가 그럼 임요환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통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예, 물어보고. 하시고. 예. 뭐, 황 선생님께서는 저는 감정, 개인 감정도 없고요. 뭐,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인간적으로 저 황 선생님 살리라고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전 죽을 짓도 한 일도 없고요. 그거 없는데, 이제 통화를 네. 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선구자 방송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는 뭐,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려왔고, 예, 예. 그리고 또 제 유튜브 방송,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그렇죠. 예, 아닌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고 예, 예. 있는데, 예, 예. 이분은 그 금도굴이 맞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아 그렇군요. 예, 본인이 자기가 예, 예. 뭐 저기 그 엄마 방송 대표 뭐 또 임요한 목사님 예. 예, 등등 여러 사람들하고 예, 많은 통화를 하면서 예. 최종적으로는 예,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예? 그건 뭐 잘못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그럼 한번 임요한 목사님한테 통화를 해보겠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제게 네,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 예.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달라 전혀 뭐 돌아가겠다 에?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냐는 얘기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럴 리가 없을 건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분별에다가 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분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가 걸려가지고 얘기하길래 나는 최원 교수와 그냥 식사 한 끼 정도 한 것밖에 아는 바 없고, 응?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특별하게 아는 바가 없다. 응? 네,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 교수를 얘기한 거지 뭐 그게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정충재는 백준음 김성태 씨로부터 뺀치를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받아 도망 다녔다고 방송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현동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차분히 이야기를 듣노라면 이해가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내용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정충재의 말에 의하면 금계식과 320조 원의 채소지분 10%만 해도 32조 원을 가졌을 백준음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구독자와 조회도 얼마 되지 않는 유튜버들 앞에서 몇 년 동안을 해명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는지요? 32조 원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겠는지요? 아니, 3조 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부산 문현동의 금을 파헤치면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주고 후원해달라는 그런 방송에 현혹되어 태평의 김일선 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여 후원을 해 주셨다가 실망만 안겼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정충재와 최우원 씨가 같은 수법의 방송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속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랍니다.